부산시가 영화의 전당 일대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. 지난 6월 설계를 마친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영화의 전당 인근에 다양한 상징물로 꾸며진 거리가 조성됩니다. 또 한국 영화 100년 역사를 재현하는 공간과 미디어 스튜디오, 가상현실 체험구역과 스마트폰으로 부산 영화제 역대 상영작을 볼 수 있는 장소 등이 함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